안녕하세요. 넬 티처입니다.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도 공휴일일 정도로 알려져 있죠. 하지만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북미의 크리스마스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입니다. 24일 즉 이브에는 대부분이 일을 빠르게 끝내고 25일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죠. 또한 많은 회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2주를 쉴 정도로 아주 큰 명절입니다. 일반 가정집에서 24일에는 아이들이 과자나 우유를 방에 준비해 놓는데요.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배달을 하면서 여기를 처음 하시게요. 그 옆에는 아주 큰 양말을 걸어 놓아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놓을 수 있게 하죠.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선물을 열어보고 이제 다른 가족들을 만나서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죠. 보통 북미의 크리스마스에는 전통적으로 칠면조, 햄, 로스트비프 등을 먹고요. 이렇게 내 가족의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 더 많은 선물을 할아버지, 할머니, 이모, 고모 등으로부터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아이들은 좋아하죠. 오늘은 북미의 큰 명절 크리스마스에 대해 말해보았는데요. 재미있으면 like과 subscribe 부탁드립니다. Merry Christmas! See ya later! 에이.